중요한 게 뭐냐면 판결문을 보면 12.12 군사반란, 5.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놔요. 그래서 12.12 군사반란은 기존에 존재하는 헌법기관을 무너뜨린 반란 행위이고 그리고 5.18 광주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저항권 발동인데 그 저항권 발동을 무너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두 차례 군사반란을 통해서 불법적인 집권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1심, 2심, 3심에서 딱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세기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. 저도 유년 그다음에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제가 경험했던 맞아요. 저에게도 역사니까요. 네. 네, 마음이 참 많이 찹찹하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. 네,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가까운 과거서부터 먼 과거까지 얘기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걸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. 끝날 때까지. 맞아요. 네, 끝난 게 아니죠. 아, 근데 저는 내가 무관심해지는 순간 정의는 멀어지겠죠. 그렇죠.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중요한 영감을 좀 김종민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. 웃는다고 막 뽑지 말고. 잘 어울려. 왜 이렇게 잘 보이지 다들? 너무 좋아. 아까 어지럽더라. 진짜 네가 막 그런데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야. 큰일이다 진짜. 네, 그런 어떤 생각에서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맞습니다. 공부를 하자. 맞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왜냐면 저기 이제 그림이 또 그려져야 되니까. 새로운 그림. 새로운 그림. 오. 야.